저는 한 번도 뭐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동료들이 욕한다는 거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은 없어요. 그게 귀를 기울였고 그거에 눈치를 보면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저는 그냥 묵묵히 그냥 갔어. 근데 욕하던 사람들도요, 아, 저놈은 저러니까. 그리고 쟤는 본래 저렇게 안 듣고 그냥 쭉 가. 정의롭게라고 이제 알아줘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그다음에 상사들이 그 예를 들어서 그 밑을 못 크게 이렇게 질투하고 밟고 그러잖아요. 그걸 딴 사람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사가 먼저 잘려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불구의 진리지요. 어떻게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크게 약간 영향을 주나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큰 않는다. 흐름에는 전혀 영향이 크게 끼치지 않는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신대로 원칙과 정직으로만 끝까지 하여튼 밀어붙이면 잠깐은 힘들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또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속에서 내가 옳은 거를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못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은 하지 말자는 거죠. 꿋꿋하게 가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온유하고 겸손해져. 남을 비난하거나 힐난하지 않고 항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좀 겸손하게 가면 나 알아주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좋아요. 또잘 나갈수록 또 겸손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적은 생기지 않아요. 그 아까 강연 중간에 뭐 좌천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좌천도 그때는 왜 당하죠. 왜냐면 당하셨어요? 이제 공기업이라는 게 줄문화가 있어요. 줄문화가 있어서 내가 KT 출신이 아니잖아요. KT의 그러니까 통신공사에 입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은 막 수백 대일 경쟁을 뚫고 통신공사 들어가서 거기에서 잔뼈가 굵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임원 되기가 힘든 게 KT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임원을 그것도 막 넘버 투, 쓰리 이런 데로 뻐그덕 위에서 내려왔다. 그것도 이름하에 스카우트라. 그거 뭐 싫어하죠, 엄청. 나는 지금 20년 여기서 뭐 15년 해도 뭐 지금 뭐 캄캄한데 어디서 뭐 비누 팔다가 샴푸 팔다가 뽀그덕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싫어하는 사람끼리 뭉친 사장이 예를 들어 왔다. 근데 모두가 다 사장한테 아우 저놈은 뭐 이렇고 저렇고 막 흠잡아가지고 저기 지방으로 한번 돌려봐야 된다. 그래야 저 사람도 경험 쌓는다. 뭐 이런 미명하에 이제 지방으로 돌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방 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상사를 욕하게 되고 또막 거기다 좌천됐다고 술 먹게 되고 매일같이 뭐 그냥 허튼 짓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갚아내는 거죠. 그러면 진짜 완전히 근데 저는 반대로 했죠. 상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상사를 칭찬했고, 밑에 가셔도 밑에가 역부러 그런 거죠. 고의로.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죠. 이야 들어가, 왜냐면 여기 지금 복병들이 많다는 걸 나는 여기 알고 숨어 있어 있어요. 간첩들이 그러면 오호 다 있죠. 야 그러니까 오히려, 야, 이것이 상사의 지시야. 이 위대한 사장님의 지시를 여러분들은 다 따라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칭찬을 하죠. 또 그렇게 해야 또 이들이 또날 존경해요. 여기서 뭐 사장 같이 욕하고,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이러면은 또 얘기 이제 들어가서 또 이거, 그냥 그런 얘기도 들어가지만, 본인도 아이고 이것도 별볼일 없는 놈이고만 인격이 아니고만 이렇게 취급당한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얘기들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속으로는 좀 기분 안 좋아도 속은 조금 기분 안 좋은데 어찌 보면 기분 안 좋을 것도 없어. 왜 서울에서 막그 지저분한 공기 막 매연 이거 하다가 그 전라도 얼마나 깨끗해. 오히려 그냥 긍정적으로 공기 좋은 데서 좀 놀다 가자. 그럼 복일들을 언제 가보며 순천 뭐뭐 뭐 어디야 그 매화 나는 그 하동 이런 데 어떻게 가봐. 근데 나는 그것만 마음껏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지역 사령관이니까. 그 제주도 또까지 관할해. 그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아, 정확하게 좌천되신 곳이 전라도 광주. 어디? 광주. 그러니까 전라남도, 네. 전라북도, 네. 제주도 관할 하는,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전라 좌수사로 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딱 저는 딱 그런 이순신 장군님의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욕하면 잘리는 거야. 아. 어차피 잘리려고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 잘리려고. 근데 미명 삼는 거지. 이놈을 거리를 하면 그쪽 좌측 시켰다. 아. 거기서 술 먹고 개판지고 하면 잘라버리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진짜 꼴찌니까 꼴찌를 1등 만들어 놓으면 다시 영웅이 돼서 기어 올라올 수지. 아이고, 저는 이제 기어 올라가. 거기서 다시 1등을 만드신 거예요? 1등 만들고, 네. 대전으로 갔죠. 아. 이제 사장님이 전화가 와요. 네. 야, 난 널 지금 서울로 데려오고 싶은데, 정말 모두가 다 너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미안하긴 하니까, 1등, 꼴찌 1등 만들어놨으니까, 찾아오면 미안하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 놈도 너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어떡할래? 그래서 거기 더 있을래? 대전을 옮기려고. 그래서 저는 여기 1등 만들어놨으니까, 꼴찌인 대전을 다시 1등 만들겠습니다. 일부러 또 꼴찌를 가신 거예요?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좀 가까이서 올라고. 아, 전략적으로 잠깐 여기 또 있다 올라가려고. 광주 찍고 대전으로 옮기는 거지. 야. 대전에 딱 오니까, 네. 또 내가 고향이 거기잖아요. 아, 고향이 충청남도 청양. 아.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와서 다시 1등을 만들어 놓자 드디어 사장이 뺏겼어. 오. 사장이 뺏기니까 왜 가는 곳마다 1등 하는 얘를 왜 지방에다 놓냐? 지방에 놨냐? 작은 땅에 놓냐? 큰 땅에 놔야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올라온 거지. 그래서 수도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 이놈한테 맡겨라. 수도권 본부장으로.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지금 짧은 스토리지만 이게 우리 직장인들은 진짜 너무 이게 깊이 좀 와닿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지금 보통 메시지가 아닌데요. 이런 일들이 비질비질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근데 만약에 보통 경우에요, 그러한 간부가 이야기를 하면 대답은 다 해요. 실질적인 행동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게 굉장히 고민화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근데 가보면 꼴찌를 분석해보면, 네. 꼴찌가 성장하기엔 참 좋아요. 어차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차피 꼴찌가 올라갈 일만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서 그 약간만 건들면 거기에 기회가 있고. 또 그래서 책 제목이 모티베이터인데 그 애들 막 매일 혼만 나더라, 애들이. 애들은. 근데 새로운 본부장이 와가지고 매일 칭찬만 하네. 그 이 사람들은 이제 전투의지가 불사오르고 정말 동기유발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 나 칭찬받네 뭐 이러면서 진짜 으쌰으쌰 해요. 그는 뭉쳐요, 또. 또 그쪽 그 사람들이 또 착해요, 순하고. 지방일수록 좀 착한 게 있죠, 아무래도. 네. 경쟁이 덜하니까, 그러니까 서울보다. 칭찬 한 번도 받지 못하던 애들 칭찬해주고, 고무해주고, 뭐 밤에 할 일도 없으니까 가서 또. 술 한잔 또 하시면서. 저는 술을 못하니까. 아, 술은 전혀 와인을 가지고 돼요, 와인. 와인? 와인은 술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한 와인 이런 걸 한 잔씩 주니까 또 그들도 좋아하고, 또 와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고. 건발 때는 눈을 보는 거다. 그것도 사랑의 눈으로 뭐 이러면서. 야. 그럼 왜 땡 하는지 아나? 귀는 들을 수가 없다. 눈은 보고 입은 맛을 느끼고 코는 냄새를 맡는데 귀가 외롭지 않냐. 그래. 귀를 위해서 땡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그런 것도 또 이제 배워서 세먹고. 아, 이 양반한테는 배울 게 많네. 그리고 칭찬할 것도 많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좋은 소리가 올라가는 거죠. 보고가. 야, 이 비결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내가 먼저 또 인품을 갖추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네. 그들이 나쁜 애들이거나 그들이 희망 없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냥 본부장이라고 휙하다 왔다가 잘리고 가버리고 또 하나 잘리면 그 다음에 와가지고 휙하다 또 잘리고 나가고 하니까 이건 뭐 여기 뭐 여기 오면은 진짜 좌천이라더니만은 옛날에 그 선비들 잘리면 그쪽에 가가지고 살다가 죽고 있고 하듯이 이건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꼴찌 잘려놓으면 꼴찌 해보내야 헤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글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시 서울로 복귀하셔서 이제 부사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신 거죠. 거고 전무로 올라와서 네. 다시 부사장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저기 부사장 하시면서 언제 그러면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TF하고 통합이 되잖아요. 두 회사가 하나로. KTF하고 네. 네,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제 KT가 KTF를 M&A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정권은 또 뺏겼고, 뺏기면서 이제 뭐 이거 인터넷 방송에 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 나가면은 요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정권 뺏기면 하여튼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 뺏기면 대개가 헤드들이 뺏기고 헤드들이 뺏기면 또 그 라인이 또 다시 서요. 아. 그래서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실력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 되게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책을 봤을 때 충분히 KTF 그 사장 뭐 하여튼 회장 이게 쭉쭉쭉 원래는 이 시나리오대로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실력하고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 전 해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산까지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바로 중국을 넘어갔거든. 중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거로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그래도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중국 가서 5년 동안 사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5년 계셨어요? 중국에서? 오라는 데는 많으니까. 오라는 데는 많으니까 아무 회사 골라가면 돼. 근데 그중에 중국을 개척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어서 그쪽 사장으로 옮겨간 거죠. 거기서는 어떤 쪽으로? 어떤... 화장품 했죠. 그쪽 화장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소한 마케팅 그룹에서 중국 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을 컨설팅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컨설팅도 줄 서 있어요. 지금 중국하고 일을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면서요,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 내가 중국, 그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미리 연습시킨 거야, 5년 동안. 물론 죽을 고생했지만은 중국 가가지고 처음에. 왜 언어도 몰라 문화도 몰라 사람도 없어 제품도 없어 모든 게 없는 거 천지인데 거기 가서 내가 마케팅 전문가라고 얼마나 처음에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KTF 부사장 때는 참 편했어. 월급은 사장 비스름하게 받고 일은 밑에 상무들이 전무들이 다 하고 부사장 얼마나 편해. 등어리만 두드리면 되죠. 와, 너 잘해라. 나가서 발표해 봐. 그렇지만 이제 그게 정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더 크니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 참 좋으신 뜻이었고 또 어찌 보면 이 고난도 축복이라고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거라 라고 명령하신지도 모르지. 그래서 5년 동안 고생 무지개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이 중국을 알면 나머지 인생이 편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아, 이제는 미국보다도 중국하고 많이 이걸 교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영문과 나왔지만 영문과 나왔지만 미국보다는 중국 시대가 이미 훨씬, 열렸어. 한 10배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중국 함부로 덤볐다는 큰일 나고 저같이 5년이라도 경험 샅샅이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진입을. 아,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나와. 그게 대부분이 망하고 나왔어. 지금 막 그냥 막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제품 가지고 뭐 좀 팔 것 같으니까. 대부분 사람 많다고 그냥. 대부분 대부분 망. 그것도 돈 까먹고 망하고 와. 그러니까 무조건 전문 이런 컨설팅 회사에 아니 맡겨서 뭐 맡길 필요는 없지만은 자기가 조언도 받아야지. 조언은 받고 알고 가라 이거 알고. 아. 아니면 정말 근성이 있든지 나같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든지. 아, 아까 또 인상 깊었던 게 직원들을 뽑으실 때 학력을 전혀 안 보셨다고. 학력 의미 없어요. 아, 진짜 안 보셨어요? 서울대 뭐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서울대 같은 오지도 않고요. 신생 기업한테 뭐 서울대 이런 사람들이 오겠어요? 월급이 확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오지도 않지만 학교가 뭐 어디 학교 나왔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진짜로 의미가 없어요. 아,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도 뭐 추세가 이제 대졸자들을 일부러 안 뽑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얘기를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놀라울 텐데 그때 당시에게요. 그 대부분이 KTF에서 잘 된 사람들 보면 이거 제가 그냥 부산까지 간 사람들 보면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뭐 이런 이게 중간 계층 서울은 없네요. 서울대 그 사람들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 KTF에서는 그 얘기는 뭘까요라고 본다면 그들은 겸손할 줄 알고 그들은 또 제대로
일에만 몰두를 하지 엘리트 의식 이런 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휙 돌라 서울대 나왔는데 뭐 서울대 누가 알아줍니까? 또 스탠퍼드 나왔는데 스탠퍼드를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얼마나 실적을 내느냐 이거가 평가는 그걸로 받지. 이게 B를 맞았는데 평가가 어디 나왔는데 B를 맞았을까? 그래 여기 스탠퍼드 나와서 얘는 A로 고쳐주어라고 누가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하게 겸손할 줄 알고 일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이 저 잘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학교 때문에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겸손을 따지면 경희대나 마트 성균관 나온 분보다 아예 대학을 못 간 고졸이 더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그건 또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고졸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겸손하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금호그룹의 윤생진 전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고졸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조은우 사장 그 아침 햇살 식물 그 뭐냐 초록매실 만드는 분이요. 그분도 그 부산상고 나온 고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본다면 학벌로 승부 걸지 않았거든요. 고혜성 씨 왜 고혜성이가 뭐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게 누가 관심이 있어요. 이미 고혜성인 걸. 즉 이미 잘 된 사람들 보면은 학벌 때문에 잘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를 해결한 게 그 18살 때 제가 정종 회장님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렇죠. 그걸 보고 제가 컴플렉스를 해결했어요. 맞습니다. 아니 이 양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셨는데 직원들이 밑에 교수 박사가 수천 명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와 이거 뭐 학벌이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러나 이제 그 공부를 안 한 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방통도 방통대도 있고 사이버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 좋죠. 공부는 이제 계속 하긴 해야 되지만. 아니 저도요. 정직하게 말해서 저도 박사를 따고 최고 전경련 최고 경영자 과정의 최장수 강사예요. 지금도 최고 경영자. 그러면서도 최고 경영자 과정을 무려 9개를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왓튼 스쿨.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 하는 그것도 나왔어요. 와. 그게 왜 그럴까요? 라고 본다면 저한테는 끊임없이 오만하지 않고 배우겠다는 자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는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걸 박사를 하나 받으려고 그래요. 아, 또 박사에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 도전이라기보다 언젠가는 그 사회복지 이 비즈니스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또 마지막 꿈이거든요. 조수환 마케팅 그룹을 통해서 한 번 더 점핑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회복지 이런 활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미 뭐 여러 곳에 좋은 일은 하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를 좀 대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뚜렷합니다. 75까지 일하고 95에 죽는 거. 95요? 네, 95에. 아니 좀 더 사실 왜 100세까지 이왕 참 5살 더 채우시죠 왜? 그러니까 이제 뭐 송인상 회장님 103세인가 이렇게 우리나라 나이로 103세까지 엊그제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는 진짜 왔어요. 아, 보험 왔는, 요즘에 다 가입 100세까지잖아요. 예, 왔는데 이제 제 목표는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시면 뭐 고맙지만. 일단 95까지는 살겠다. 왜 목표가 뚜렷하냐면 그 내가 할 일을 정해놨기 때문에 75세까지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겠다는 거고 한 20년 동안은 제가 할 일이 또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 좋은 그런 네네네. 영향력을 그런, 행사하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아니 저는 아까 또 강연 저기 뭐 중간에 그 딱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좀 가슴에 좀 와닿았어요. 좀 뭉클한 게 그 비가 올 때 그 우산을 들 수가 없었다. 이 가방. 야,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왜요? 이런 많죠. 일들이 정말 뭐 수천 가지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 참 그 우울해질 수 있죠. 근데 그걸 좋게 생각하면 최강권을 다 읽을 수 있었잖아요. 비가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난도 축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진짜 힘든 것은 뭐냐면은 가방은 학생 때 들었는데 버스를 탁 타잖아. 타면은
동전을 내서 넣어야 되는데 이 동전 낼 손이 없는 거야. 그냥 가방을 넣고 동전을 프로세스가 복잡한 거지. 동전을 넣고 넣자마자 차는 가버리잖아요. 네, 그럼 또 흔들리고. 그럼 가방대로 쭉 가고 저는 저대로 넘어지고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넣다 말다 넣은 줄 알고 떡으로 가고 차가 출발해버리면 버스 기사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동전이 또 떼고를 별도로 이렇게 굴러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좋게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이죠, 뭐.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돈 벌어갖고 빨리 산 게 뭐냐면 자가용 샀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똑같아요. 근데 막 우리 집 사람 무섭다고 안 타더라고. 아니 안 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려면 혼자 죽으라고 막 안 타. 애들하고 막 버스 타고 너는 이걸 가고. 아니 일반 그냥 차요? 아니면 뭐 개조가 되는 거예요? 딱 개조할 거 없어요. 아 개조 안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토로 딱 넣으면 그다음부터는 밟는 거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그런 거지 뭐. 그럼 마지막 파킹할 때 이거 한번 딱 해놓으면 되니까. 아무 이상 없어. 아 개조 안 하시고 그냥 운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한 열흘 이제 아무 이상 없이 다니니까 우리 집사람 그때부터 다 봐요. 아 그래도 만약에 내가 그래도 젊을 때 그런 사고가 없이 이게 온전한 뭔가 있었으면 이렇게 내가 뭔가 가족들한테나 뭔가 좀 이런 건 내가 너무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뭐 안 해보셨어요? 근데 뭐한 가지라도 뭔가 아까 이미 내가 얘기했잖아요. 온전했으면 이런 걸 한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있지만 오케이. 허기야 뭐 골프도 어떻게 87타 치실 정도니까 이거. 와. 근데 그런 거 뭐 있지만 그렇게 중요치 않고 그다음에 골프 얘기도 했지만 그건 도전이었거든. 야, 이번에는 아니, 다 골프를 하는데 와. 나만 안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그 지금 이제 주일날은 그 교회 가느냐고 못하지만 그때 그렇게 믿음이 그냥 강하지 않았을 때 토요일 일요일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럼 뭐 나 혼자 남아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장영심 회장님이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 왼손으로 하나로 된다고 얘기 듣고 와. 이제 도전을 했는데 도전하기를 너무너무 잘한 게 지금은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내가 돈 제일 많이 따. 와. 아니 그러니까 80 그러니까 지금은 몇 타 치시는 거예요? 80타 언제 쪽이고? 뭐 그 금방이에요. 아, 에버리지로 저건 얘기한 거니까 오. 어떤 때는 90도 치지만은 어떤 때는 85도 치고 오. 제일 잘 친 거는 변우민 탤런트 변우민 씨랑 그 치러 갔을 때 은하삼에서 79타 쓴 걸. 야. 그때는 정말 그 변우민 씨도 막 놀래도 그 양반도 잘 치더만요. 완전 놀래. 아니 골프를 지금 잘 저기 하시는 분들은 감이 안 오실 텐데 대단한 거예요. 거의 프로.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이거는 기적 같은 거의 뭐 타이거 우즈 수준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막상 없어 보면 똑같아. 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손이 없으니 저걸 못할 거야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안 한다는 거지. 근데 막상 해보면 이거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온전해야 돼. 똑같아. 근데 제가 지금 골프를 솔직히 필드를 한 번도 안 나갔고요. 제가 궁금한 게 계속 제가 갈등되는 게 있어요. 네. 대부분 사람들 주변에 골프를 해야 서로 뭐 네트워크나 인맥이 좋아진다. 근데 나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골프를 해야 되나 이거 막 되게 혼돈스럽거든요. 지금 골프를 오래 하셨으니까 어때요? 진짜 도움이 크게 됐습니까?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5시간 동안 같이 빨개 벗고 마지막은 샤워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누가 남자끼리 너 발개 벗고 가서 목욕하러 가자라고 그것도 네 명이 한꺼번에 불가능한 거거든. 그리고 그야말로 그 웨스턴 처칠이 잘 써먹은 방법 외교 방법으로 그냥 완전 다 벗고 목화통 가서 얘기한다고 한 게 그 굉장한 거. 그리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뭐야 라운딩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골프를 해보면 사람 파악이 다 돼요. 골프를 해보고 여행을 같이 가보면 그 사람 성격 다 파악이 된다 그래. 그 장단점까지. 그럴듯이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러한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지. 술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골프를.
가능하면. 웬만하면 해야 된다고. 예, 그죠.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 아니요. 성공하는데 네. 내 얘기는 이제 골프가 왜 필요하냐라고 네. 했을 때 첫 번째는 운동이 되고 네. 두 번째는 호연지기도 길러지고 세 번째는 관계가 그런 사람들하고 깊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단 단점 하나는 좀 비싸다는 거죠. 아. 아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갈 여력이 돼서 한번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 한 달에 한 번. 아니 저는 여태까지 여기 이제 많은 강사님들이 그동안 나오셨는데 강연 중간에 이제 그 한두 번은 이제 본인의 이제 종교에 대해서 뭐 한두 번 언급하신 적은 있었는데 네. 오늘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전혀 그런 게 이제 개의치 않는 사람인데 내가 뭐 그 종교에 있어서 내가 그런 신앙심이 강하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유난히 이게 되게 좀 강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원래도 그러세요? 궁방에 다른데 강연을 가실 때도. 예, 기업체에서. 좋은 얘기인데. 아, 원래? 아니요. 네. 그, 제가요, 34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네. 교회를 다닌 목적 자체가 30년, 아니지, 29년은 어떻게 했냐면, 집사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닌 거야. 집사람이 가라거니까 그냥 둘렁둘렁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진짜로 거예요. 진짜로 이 마음에 이게 와닿는 건 아니었고. 아니고. 근데 중국에 가서 네. 앞뒤 좌우 다 맡겼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나 혼자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 그때 이제 정말 의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 가서 우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맛이 갔다. 뭐 이런. 이제 우세요? 그 아니면 저 죄 많이 졌나 보다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중국 가서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 일단은 그랬죠. 오, 천하야 조수환이가 울고 있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 다 막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위를 보거라. 위를 열렸다. 우리 뻥 뚫린 거야. 그때부터 이제 저는 울면서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내가 착각을 하고 살았어. 29년 만에.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장모님의 중보기도가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집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를 모르고 그까지 못 깨달은 거야. 그동안까지. 그러면서 지가 머리 좋아서 IQ가 높아서 아니면 뭐 정말 근성이 있어서 뭐 역경지수가 높아서 뭐 이렇게 된 걸로 착각을 한 거죠. 아니면 누구 말대로 재수 좋아서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었고 뭐 KTF 부사장까지 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힘이었다. 은혜였다. 은혜였죠. 아니 이제 29년 만에 이제 뒤늦게 이제 뭔가 그 신앙심을 강하게 들어오셔서 그런지 옷도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입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자연하게. 이게 차이나 웨어잖아요. 이걸 많이 입으니까 차이나로 가더라고. 가보니까 한국과 중국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왜 차이나라고 그러는가 봐. 한국과 중국은 차이가 나. 야, 참 오늘 하여튼 야 시간이 너무 하여튼 재밌고 계속 정말 얘기하고 싶고 야, 또 오늘 오신 분들 정말 행운입니다. 그죠? 예,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모셔서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진짜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하여튼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끝으로 뭐 마지막으로 지금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지금 이 사회 지금 많이 지금 힘들어한다는 게 문제가 많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뭐 취직이 맞습니다. 안 된다.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뭐 장년층은 뭐 그분들도 뭐 변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좀 더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이 사회가 좀 더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아질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젊은이들에게 이런 힘을 한번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엊그제 경희대 모교에 가서 특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얘기하거라, 이메일 보내거라, 이렇게 했는데, 막, 무지개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힘들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답을 해줍니다. 강의할 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책을 쓴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라는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성공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글 쓰는 이유는 후세에
남기려고 글을 쓰는 거예요. 돈 벌려고 쓰는 건 아니죠. 나중에 이게 돈 벌려고 이순신 장군이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근성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입에 실버 스푼을 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운명을 탓하지 않고 태도를 정말 달리하면 분명한 기회는 온다. 확실한 거 하나는 인간은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매진을 해봐라. 틀림없이 99.9% 성공한다. 99.9%. 와, 99.9%. 0.5%를 남기는 것은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 틀림없이 성공한다. 그 대신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런 걸 못 찾더라고. 네, 어떤 네. 게 뭘 해? 나 뭐 하고 싶지요? 네.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을 알 수 있지만 나 뭐 하면 좋겠어요? 내가 너냐 어떻게 그걸 대답을 하니? 그걸 찾으려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럼요. 이거 해보고. 않습니까? 그래서 네. 20대는 별의별 걸 다 해봐야 돼. 좌충우돌 뭐 다 해보고 직업도 옮겨보기도 하고 부딪혀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들이대 얘기를 하는 들이대. 들이대보다 보면 거기서 아프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거기서 돌아오면서 반성을 하게 되기도 그렇지.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0대에는 안정기를 찾는다는 게 돈 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야. 야,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경험 쌓고 들이대고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아 길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게 어떤 작은 계기가 하나의 큰 계기를 만들어서 인생을 바꾸잖아요. 아까 그 김영민 대표님 네. 그 휴지에다 물 적셔서 물티슈 갖다 준 그런 그러니까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렇듯이 이 주변에 우리가 할 일은 많단 말이야. 다만 근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본인이 결론을 내놔. 미리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그럼 그다음에 시도가 안 되는 거야. 진짜 하고 싶은 게 있거든. 아주 허황될지라도 진짜 하고 싶은 거 있다면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제가 보면. 아주 황당하고 이 세상에서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도전하다 보면 이뤄낼 수 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상상을 못 해. 왜냐면 대개 상상하는 데까지는 다 이루어지더라고 보면은. 옛날에 KTF 들어갔을 때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쇼가 그게 상상하는 대로 그 카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속에 뭐 이루어진다. 카메라 들어가 수천 개의 컨텐츠 다 들어가 거기에 다 꺼야. 컴퓨터 들어가 뭐 안 들어간 게 뭐가 있어. 상상한 대로 다 들어가는 거야. 화속 엄청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할 일이 천지에 많아. 진짜로. 단 목표를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세워라 이거지. 그래야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오늘 정말 있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진짜 이 가슴이 뭔가 끌어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힘이 지금 옆에서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십니다. 정말 이 사명감으로 정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정말 우리 조수환 박사님이 더 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이 전 세계 이제 많은 분들에게도 큰 영향도 끼치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뭐 95세가 아니라 제 생각에 한 120세까지. 계속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 모시겠습니다.